여사 속으로 사라질 120대 질병 수습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요.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아침 또 상쾌하게 예, 불타는 금요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뭐 주말도 항상 일하니까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은 직장인분들이 금요일까지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토요일날 주말에 이렇게 많이 쉬시잖아요. 근데 예, 오늘 금요일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빡세게 일하시고 또 주말과 푹 쉬시고 또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려버리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금요일인데요. 제가 항상 광고를 했다시피 이제 120대 질병 수습이 KB 손해보험인데요. 오늘 마감이에요. 마감이 뭐냐면 오늘까지만 120대 질병 수습이가 가입이 되시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가입이 안 되세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120대 질병 수습이가 타사에 비해서 일단 보장 범위도 넓은 거 있겠지만 관열, 비관열 이제 구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질환 수습이가 아무래도 타사보다는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120대 질병 수습이를 많이들 가입을 하시고요. 또 KB 손해보험의 장점은 뭐냐면 타사에 비해서 다빈도 질환 수습이 1위부터 20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공감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1위부터 20위까지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한도가 가장 많이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빈도 질환 수술비 즉 21대 수술비와 그 120대 질병 수술비가 합산해서 중복해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다빈도 질환 수술비, 그리고 120대 질병 수술비 이 네 가지를 복중해서 설계하면 보험료가 약간 비쌀 수가 있겠지만 이 네 가지를 통틀어서 중복해서 보장을 받으면요, 갑상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갑상선 암, 갑상선 뭐 결절, 아니면 뭐 항진증,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갑상선 질환에서 수술했을 때 거의 1,000만에서 2,000만 원 사이로 보장을 두둑히 해서 보장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KB 손해보험만요. 저는 참고로 KB 손해보험 설계사 아니에요. 근데 KB 손해보험을 제가 지난 두세 달간 많이 판매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다빈도 질환을 폭넓게 그리고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20대 질병 수술비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각 회사마다 120대, 하나 손해보험은 121대, 그리고 뭐 현대는 뭐 77대 이렇게 수술비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101대라고 하면은 뭐 딴 데보다는 좀 많이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솔직히 77대나 101대나 뭐 121대나 솔직히 그 가지수는 거의 다 비슷해요. 질병 코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1대 수술비 아니면 121대 수술비 여기서 121대 101대 가지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질병 코드가 또 무수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01대가 아니고 뭐 진짜 몇백 개 아니면 몇천 개 코드로서 수술했을 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101대 수술비는 타사랑 틀린 게 장점인 게 일단은 뭐 관여 비관여 구분 없고요. 그 높은 금액으로 보장이 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병 수술비와 다빈도 질환 수술비 그리고 종 수술비가 복중해서 설계도 되고 중복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없어지면 없어진 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KB 손해보험이 오늘까지만 가입이 되시고요. 오늘 이유는 상품이 아예 개정이 돼요. 이 특약을 절대 못 넣어요. 그래서 정말 역사 속으로 살아야지 이 120대 질병 수술비 원하시면 오늘 전 6시까지 꼭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설계를 해서 바로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단 오늘까지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이제 보호망님 수술비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전 보험료 적게 가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다 국중에서 네 가지를 가입을 하면 좋겠지만 보험료가 5-6만원, 7-8만원 비싸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정확히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종수술비 그리고 120대 질병수술비 아니면 타사에 뭐 77대, 121대, 64대 이렇게 해서 종수술비와 두 중에 뭐를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보험료가 납입할 수 있다고 하면 질병수술비 뭐 21대 다빈도질환 아니면 뭐 101대, 71대 종수술비 이렇게 폭넓게 다 가입을 하면 좋겠죠. 근데 40대 혹은 50대 기준으로 보험료를 구성하면요 20년 나 90대 만기 무해지로 하면 보험료가
거의 5만에서 7만원 정도 나와요. 그 수수비만요. 진단비와 뭐 후유장애 실수는 빼놓고요. 그러면 그것만 수수비만 해도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수수비와 아니면 101대 질병수수비 두 중에 한다면 보험왕님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딱 잘라 얘기해요. 질병수수비 먼저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수수비, 그 다음에 21대, 그 다음에 101대 질병수수비를 선택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추천해드려요. 그 이유는요. 질병수수비와 상해수비, 질병수수비는 절제절단, 이제 흡입천장 제외하고요. 이 절제절단, 기타 수술을 가하는 여러 가지 조작을 가하는 그런 등에 대해서 폭넓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질병수수비 먼저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수수비를 해요. 중수수비는 1호종 수수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1호종 수수비도 예전에 20년 전 생명보험 약관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3종 이전에는 관열, 비관열 구분 없이 거의 뭐 수수비가 웬만큼 나가요. 근데 4종이나 5종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생명보험 예전에 약관을 쓰기 때문에 관열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물론 종수수비도 관열, 비관열 구분 없는 데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있는 데는 보험료 좀 많이 비싸고요. 4종, 5종은 비관열보다는 관열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 그런 약관, 생명보험의 약관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장받기는 101대나 뭐 77대 이런 비관열, 관열 구분 없는 데보다는 아무래도 보장받기는 약간 힘들어요. 그런데 4종, 5종은 솔직히 중대 질병에 대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종, 2종, 3종에 대해서 거의 많이 수술을 한다는 거죠. 1종, 2종, 3종은 관열, 비관열 그렇게 크게 구분 없이 보장이 되고 보장 범위가 101대나 77대, 121대보다는 보장 범위가 매우 폭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호종 수수비 먼저 추천을 해드려요. 보험료는 좀 비싸긴 하지만요. 그래서 질병 수수비, 1호종 수수비, 그 다음에 뭐 보험료 여러 개 된다 그러면 101대를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1대. 물론 그거는 사람마다 틀려요, 성향이. 근데 저는 보험왕이 추천하는 플랜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병 수수비, 그 다음에 중수수비, 그 다음에 101대, 21대 수수비. 21대 수수비는 솔직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요. 여유가 되신 분들은 21대 수수비 추천해드리고요. 여유가 좀 안 되신 분들은 21대보다 101대의 질병 수수비를 많이 추천해드리죠. 그래서 101대와 종수수비와 차이점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1대는 배 한 가지만 보장이 되지만, 물론 질병 코드 안에 뭐 몇백 가지가 있긴 하지만, 보장 범위로서는 아무래도 종수수비가 보장이 폭넓게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종수수비 같은 경우는 중대 질병도 보장이 되겠지만 일단 3, 4종, 5종 올라갔을 때는 관열에 대해서만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비관열은 보장받기가 좀 힘들다. 근데 101대 혹은 21대 수수비는 관열, 비관열 구분 없고 폭넓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높은 한도로서, 그래서 보장 범위를 생각한다면 종수수비, 그리고 보장 한도를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101대 질병수수비를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여유가 되시면 같이 복중해서 가입을 하신 게 가장 좋고요. 종수수비가 보험료가 좀 더 비싸요. 하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1, 2만원 추가해서 아무래도 다빈도질환 21대나 혹은 101대 질병수수비 추가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1, 2만원 때문에 정말 보험료 부담되신다고 하시면 둘 중에 종수수비가 좀 더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렇게 가입을 하신 게 좋지만, 그런데 1, 2만원 정도 좀 더 추가해서 종수수비 외에 다빈도 질환과 그리고 21대 그리고 이제 101대 질병 수수비를 같이 중복해서 보장받으시면 아무래도 몇백만원 몇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종수수비와 그 다음에 101대 질병 수수비 혹은 뭐 120대 질병 수수비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약관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폭넓게 보장이 되고 또 이렇게 뭐 관열, 비관열 어떤 부분에서 구분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부탁하는 금요일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도 회사 여기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화 와서 영상이 중간에 잘렸는데,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리고 이제 101대 질병 수수비 그리고 다빈도 질환 수수비 손해보험 오늘 금요일밖에 없다. 무엇인지 알겠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